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인성지도사 교육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 교육과정의 이해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먼저 이 시간 강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교육과정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 제일 먼저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논의하고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살펴본 다음에 교육과정의 유형, 형태를 고찰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과정의 변천, 학교 교육과정이 어떻게 변천됐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변천을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의 개념입니다.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 우선 그 정의를 살펴보면은 교육과정을 학자들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일정은 순서로 배열한 학습의 코스나 학습 경험의 내용이다. 학생들이 학습을 그런 과정이 있겠죠? 학습의 과정이나 학습 경험의 내용을 갖다가 어떤 순서를 맞춰서 배열한 그런 것을 교육과정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학생이 학습할 내용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조직하고 배열한 것, 이것을 교육과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광의적인 또는 협의적인 그 정의를 살펴보면은 넓게는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안팎, 학교 안에서건 학교 밖에서건 학생들이 겪는 모든 경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경험이 교육의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은 지식도 습득할 수 있고 태도도 습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체 운동적인 그런 운동 기능도 습득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학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이 학습에 필요한 그런 모든 경험 그것을 갖다가 교육과정이라고 넓게는 정의를 하고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넓은 정의고 실제 학교 교육에서는 그 교육과정을 갖다가 좁은 의미로 교과 내용, 학교에서 뭘 가르치나 하는 것에 그걸 우리가 커리큘럼이라고 그러죠. 학교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그런 교과 내용을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너무 협의적이죠. 그 교과 내용을 왜 가르치는가, 어떻게 가르치는 것까지를 다 포함을 해야 될 텐데 여기서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중심적으로 좁게 교육과정의 의미를 좁혀놓은 것입니다. 교육과정에서 교육의 내용은 교육 목적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어떤 교육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교과 내용이라고 그랬죠. 이런 교과의 내용, 교육의 내용들은 그걸 선정할 때 그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교과 내용이나 교육 내용이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교육 그 내용은 학습자의 능력 수준이랄지 연령 수준이랄지 학습자의 관심이랄지 필요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학습을 내용을 선정을 했으면은 그것을 학생들에게 어떤 순서로 어떤 방법으로 학습 경험을 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학습 경험을 체계적으로 조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교육의 목표, 교육의 내용, 교육의 방법 또는 교수학습 또는 수업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교육평가의 이런 4개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의 목표는 왜 가르치느냐? 교육의 내용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교육 교수학습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잘 가르쳐졌는가를 평가하는 교육평가의 이 4단계가 하나의 교육과정의 구성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의 목표라는 것은 교육을 왜 시키는가 하는 것을 정의해 놓은 거죠.
그 교육을 왜 시키는가 하는 교육 목표는 교육 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 마지막으로 수업이나 교육을 한 다음에 학습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 목표는 교육의 방향 제시, 내용 선정의 근거, 학습평가 기준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동의 변화라고 그러죠. 행동의 변화. 행동의 변화에 그 행동은 여러 가지 게 있습니다. 지적인 거. 예를 들어 지식을 이해하고 응용하고 그다음에 사고하고 창의성을 발휘하고는 이런 지적인 그런 행동의 변화가 있고요. 그다음 흥미나 태도나 가치관 같은 이런 정의적인 영역. 우리가 태도와 관련된 그런 영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능이나 일반적 또는 특수적인 행동, 일반적 지식의 그런 이해나 응용력뿐만 아니라 지능 또는 지적 기능, 우리가 문제 해결력이랄지 의사소통력이랄지는 그런 것과 관련된 일반적인 또는 특수한 어떤 전문 분야의 그런 학습과 관련된 그런 행동 변화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교육의 목표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교육 목표를 설정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 목표는 우리가 교육 과정을 구성한댈지, 교육 과정을 전개하는 그런 과정을 볼 때에 가장 먼저 상정해야 될 요소입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는 우리가 보통 교육 목표를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 체제에서 우선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뭘 가르치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만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다면 왜 가르치는가 하는 것이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교육 목표가 우선적으로 설정이 되고 상정되어야 될 그런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교육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육의 필요성이나 교육의 목표나 교육을 왜 시키는지를 설정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선정해야 될 것인지,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교육 내용을 선택하고 조직해야 될 것인지. 왜 그러냐면은 요즘은 지식이 폭발이 돼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될 그런 내용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많은 지식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서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게 아주 중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선택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학생들이 의미 있는 지식 체계로 이해가 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그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의 내용을 선정하는 걸 스코프라고 그러죠. 스코프. 그 교육의 내용의 범위, 그 다음에 조직. 조직은 시퀀스. 어떤 순서에 따라서 어떤 순서로 할 것이냐, 무엇을 포함을 시키냐, 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교육 내용의 핵심 과제입니다. 따라서 교육 내용은 우리가 선정하고 조직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 목표는 우리가 설정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은 선정하고 조직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동기유발. 자, 이 내용이 학생들의 그런 동기유발이 될 것이냐, 또는 어떤 동기유발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런 학습을 할 만한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가르쳐 줄수 있는 건지, 너무나 수준이 높거나 추상적이라 그 대상 학생한테 가르칠 수 없다고 그러면 적절한 교육 내용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한 교육 내용이 여러 가지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적절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학생들이 소속한 지역의 그런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일지, 이런 여러 가지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원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선정을 했으면은 그 내용들을 갖다가 우선 체계적으로 계열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이라는 것은 어떤 교육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앞에 교육 내용과 뒤에 교육 내용, 그 다음 교육 내용들이 어떤 계속성을 가지고 아울러서 이게 통합적이고 균형적이고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학습 내용 또는 교육의 내용을 갖다가 조직하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교육과정의 다음에 구성 요소는 교수학습입니다. 교수학습은 그전에는 교수활동 또는 수업이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보통 수업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수업은 교실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의 역할을 교사가 담당하는 역할을 교수라고 그러고 학생이 담당하는 역할을 학습이라고 해서 요즘은 교수 학습을 갖다가 수업보다 더 많이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수 학습은 그 교수 학습에 관련된 그 요소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 요인들을 살펴보면은 우선 학습자가 있고 교사가 있겠죠? 그럼 학습자의 심리적인 특성, 학습자의 그런 지적인 수준이랄지, 학습자의 선호도랄지, 성격이랄지는 그런 것이 교수학습에 영향을 미치고요. 제일 중요한 건 교사의 자질이죠. 교사의 자질과 지도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교수학습이 성패가 결정이 될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교수학습의 목표와 내용과 또 그것을 지도하는 방법들, 또 교수 환경들, 학교나 학급의 학습 분위기, 또는 교실의 물리적인 환경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교습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구성으로서의 교수 학습은 아주 여러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업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래에는 학습 지도하는 거라고 그랬고, 또는 수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요즘 수업보다는 교수 학습이라는 그런 용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수업의 형태, 교수 학습 형태는 크게는 지시적인 수업, 비지시적인 수업 이렇게 나눕니다. 지시적이라는 것은 교사가 끌고 가는 수업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좀더 전제적이고 지배적이고 교사 중심적인 그런 수업을 우리가 지시적 수업 형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지시적 수업은 오히려 학생 중심적이고 민주적이고 통합적이고 이건 교사가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수업을 진행시킬 때 이런 비지시적인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과정 구성 요소는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의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선택을 해서 교수학습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교육평가 활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육평가라는 것은 왜 교육평가를 하느냐? 어떤 교육이 학생들의 교육이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를 체크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교육 평가를 통해서 교육의 그런 활동을 발전시키려고 그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이게 교육의 노력이다. 이건 교육 과정의 일부 요소로서 교육 과정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교육 전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활동이 교육 평가입니다. 뭘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일 우리가 교육평가 하면은 학습평가를 생각이 나죠. 학습 성과, 이 시간에 어떤 학습을 했다고 그러면은 학생들이 그 학습한 것을 얼마나 잘 학습했는가, 학습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 하는 것을 학습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평가가 결과가 좋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교사평가도 좋은 것입니다. 학습평가가 나쁘다고 그래서 또 교사평가만이 요인이 돼서 학평가가 나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교사가 열심히 했지만은 학생들한테 적절하지 모든 그런 학습 내용에 따랄지 학습 환경이 너무나 나빠서 학습평가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학습평가가 좋다고 그러면은 교사의 수업이 잘 이루어졌다, 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학습 성과 교사 평가를 통해서 그 교육 과정도 적절했는지, 교육 과정의 목표가 적절했는지, 교육 과정의 수준이나 내용이 적절했는지 하는 것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육 평가를 이건 교육 과정과는 상관없는 별개의 활동이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고, 교육 과정도 교육 평가도 교육 과정의 하나의 일부로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로 봐야 된다는 것이 교육과정 이론가들의 주장입니다. 다음에 교육과정의 유형입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이 시작된 이래 다양한 교육과정이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됐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해방이 된 1945년대 이후에 그런 교육과정의 사조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한테 도입이 된 게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되어야 됐습니다. 해방 이후에요. 미군들, 미군 군정에 의해서 그렇게 이런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도입이 됐죠. 이때는 교육과정이라는 게 사실은 없었고 교과과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과과정이라는 것은 소위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총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다. 초등학교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고 중학교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고 고등학교 교육의 일반적인 목적은 무엇이다. 이런 총론적인 게 있고 그 총론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교과별로 나누어서 국어교육과정, 영어교육과정, 과학교육과정 이렇게 나누는데 그 총론 부분이 없는 그런 교육과정을 교과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보통 그냥 교과과정이라고도 하고 또는 교수요목, 교수요목이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교과과정에 뭘 가르칠 것인가를 주별로 쭉 권히 적어놓은 그 실라버스 또는 교수요목 코스 오브 스터디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으로 이것은 제일 처음에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고 지금도 학교에서 그런 실라버스를 많이 쓰죠. 교수요목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수요목이 나온 총론적인 게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이 당시에는 그저 교과과정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과정, 교육 중,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이 교육과정에 포함된 그런 교과, 교과라는 것이 소위 우리 문화유산을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문화유산을 잘 정리를 해서 기본적인 교과목으로 잘 구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언어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국어랄지 또는 외국어랄지 그 다음에 논리적인 그런 수학, 과학, 예술 분야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교과목을 설정해서 그걸 가르쳐야 된다. 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문화유산을 정리하는 기본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항존주의와 본질주의의 교육사 조각을 갖추고 있는데 항존주의는 인류 문화유산으로서 꼭 가르쳐야 될 기본적인 그런 교과 내용이 존재한다 하는 것이 항존주의고요. 본질주의는 이런 기본 교과의 본질적인 것, 핵심적인 걸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질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이런 항존주의나 본질주의 교육사조구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는 이게 우리가 교과가 문화유산을 정리해 놓은 거라고 그랬으니까 즉 문화유산을 정리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대의 앞에의 문화를 갖다가 교과로 정리해서 우리가 그걸 학습을 하고 학습한 것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위치는 매우 중요한데 교사는 이런 피교육자 학생보다 아주 월등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교사는 그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학생들한테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에도 통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교사의 그런 역할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우리가 미국의 1930년대 존 듀이에 의해서 집대성된 아동중심 교육과정, 이것을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핵심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은 경험중심 교육과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육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그 학생들이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 모든 경험이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는 경험이 자체가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건 뭐에서 벗어나는 종래는 교사 중심적이고 교과 중심적인 그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다.
교육이라는 건 아동중심적이고 생활중심적인 것, 일상생활에 필요한 아동이 좋아하는, 그리고 아동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그런 것을 가르쳐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 미국의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죠. 실용적인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사조고 맥을 같이 해서 이걸 진보주의라고 합니다. 진보주의. 예, 진보주의. 진보주의는 아동중심주의라고도 하죠. 아동중심주의. 그러니까 진보주의와 경험중심 그런 교육과정은 진보주의 교육사조와 맥락을 같이 한다. 아까 교과중심은 본질주의나 항준주의의 그런 교육사조하고 맥을 같이 했죠? 경험중심은 진보주의 교육사조하고 맥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보주의에서 또 경험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육 목표는 뭐라고 그러느냐? 교육 목표는 우리가 사회가 지금 급격히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는 사회 속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인을 육성하는 것이다. 사회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을 육성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서 우리가 전인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학생들한테 필요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교육내용을 지덕체의 조화로운 그런 발달을 꾀하는 방향으로 전인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중심 교육과정 또는 진보주의 교육과정을 학생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학생중심, 학생이 뭐가 필요하냐? 학생이 뭐에 관심이 흥미가 있느냐? 학생들의 능력이 어느 수준이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고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싫어하겠죠? 예를 들어서 물리나 수학 같은 걸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문학 수업이랄지 음악 수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뭐 하기가 좋겠지만은 과학 수업이랄지 수학 수업 같은 것은 소홀히 될 수가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 학문 자체가 추상적이고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또 수학이나 과학이 일상생활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게 상당히 의심스럽죠. 수학에 여러분 배운 수학 중에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은 어쩌면은 사칙 연산 정도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학은 그런 일상생활에서 돈 계산하고 사칙 연산하라고 하는 것이 그런 학문이 아니죠. 따라서 이런 학생들의 흥미나 능력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면은 학문적인 연구에 필요한 그런 학문적인 사고랄지 학문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그 능력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이 학생들이 나중에 결국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서 사람들이 학문을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될 사람들인데 그 기초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하지 않느냐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험주의 교육과정의 비판에 따라서 나온 것이 이제 학문중심 교육과정입니다. 학문중심 교육과정이요. 학문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 교과 또는 각 학문 예를 들어서 영어, 과학, 수학과 같은 그런 각 학문에는 그 학문의 본질적으로 내재해 있는 지식의 구조가 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지식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걸 조직해 놓은 것이 교육과정이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지식과 기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시대에 이런 핵심적인 걸 뽑아서 이걸 조직해 놓지 않으면은 그 수많은 것을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식의 구조를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핵심적인 것을 갖다가 뽑아놓은 그것을 교육과정이라고 본다. 이것이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주장하는 교육과정의 관점입니다. 그럼 학문중심의 교육과정에서는 그 교육의 목표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서는 마치 학생들이 학자처럼 생각합니다. 학자가 학문을 하듯이, 즉 어떤 기본 원리나 핵심 개념을 갖다가 탐구해가지고 찾아내죠? 그렇게 하듯이 학생들도 학자의 흉내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기본 원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핵심 개념을 배우는데 어떤 방법에서 탐구 중심의 그런 방법으로 학습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교과 전문가만이 그런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각 학문 분야별로 그런 지식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과 전문가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이 나선형으로 구성이 돼요. 나선형은 예를 들어서 어떤 수학의 기본 개념이 초등학교 때 가르쳐지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가르쳐지고, 고등학교 때 가르쳐지고, 예를 들어서 기하라는 그런 개념이 초등학교에서도 오고, 중학교에서도 오고, 고등학교에서도 오고, 그렇죠? 그러면 위로 갈수록 그 나선형의 학문으로서, 나선형의 구조로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기하라는 그 개념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 중심 그런 교육 과정에서는 교사가 주도를 해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는 걸 강조를 했죠. 그런데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그게 아니다. 학생들의 직접 탐구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이 교사의 중심 역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학생들이 발견하는 기쁨, 공부하는 방법의 학습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원조하고 보조해주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좀 간편한 일 같지만은 사실은 학생의 그런 이런 발견의 기쁨, 공부하는 방법 그런 것을 모두 통틀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탐구를 하고 탐구의 그런 능력이 어떻게 신장이 되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에 인간중심 교육과정은, 자, 우리가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시킬 때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여러가지 교육 중에서 사실은 탐구능력 그리고 과학교육을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스푸트닉이 러시아 구소련이죠. 소련의 스푸트닉이 발사된 이후에 우주 경쟁에서 미국이 러시아 과 구소련한테 지었다고 해서 미국의 국가 전체가 난리가 난 때가 이런 아까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도입된 계기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이 이런 교육이 수학이나 과학 같은 그런 추상적이고 어려운 그런 내용이 대폭 강화되면서 교육을 어렵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 마치 학생들의 비인간화를 갖다 촉진하는 것처럼, 교육이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학문의 본질적인 구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산업화에 따라서 인간이 이렇게 인간이 비인간화되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과학, 기술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은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학생들이 가지는 경험인데 그 경험이 자기 충족감이 넘치는 인간 육성하는 것, 인간 육성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학문의 구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인간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이건 앞에서 그런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반발로 나오는 것이죠. 특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교육과정이 표면적으로 교육과정이 문서화되어 있겠죠.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게 한다랄지, 그렇지 않으면은 소네트에 대해서 뭐 정의를 한다랄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열걸 수 있다랄지, 이렇게 문서화된 그런 표면적인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그런 건 의도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어떤 걸 배웠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교육과정에 포함된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는데 학생들이 학습한 교육과정을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표면적 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은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잠재적 교육과정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을 기를 때 인간을 기른다는 것만이면 자아실현을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인간중심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였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런 자아실현을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학교 환경, 그 교육 환경 자체가 인간적이어야 되고 인간화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사가 인간주의적인 교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주의적인 교사가 인간적인 그런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시킬 때에 학생들의 자아실현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될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인간중심 교육과정의 주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표면적인 교육과정, 잠재적인 교육과정 그랬는데, 표면적인 교육과정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 얘기한 것들이 다 표면적인 교육과정이고, 잠재적인 교육과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잠재적인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비교과 활동, 예를 들어서 국어교과, 영어교과, 수학교과 같은 그런 교과 학습이 아니라 비교과 활동, 특별활동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자율학습이랄지, 행사랄지, 운동회 같은 거, 경연대회 같은 거, 이런 비교과적인 활동을 통해서 주로 이 잠재적인 교육과정이 구현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잠재적인 교육과정은 학교의 순기능,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시키려는 노력에서 비롯됐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잠재적인 교육과정을 염두에 두는 것은 이런 학교의 교육기능을 순기능을 이런 확대시킨다는 관점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재적 교육과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학교에서 의도는 되지 않았지만은 학교 생활하는 동안에 은연중에 학생들이 그런 배우게 되고 그 배우게 되는 것은 주로 교사의 인격적인 감화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생존 기술이랄지 어느 사회를 살아가는데 학교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사회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문화 풍토에 관해서 학교마다 그런 하나의 문화 풍토가 있겠죠. 그런 것에 관련해서 학습하는 것은 교육 과정에는 그런 게 표면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학습하는 것은 그런 잠재적인 교육 과정에 의해서 학습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수준별 교육과정은 우리가 교육과정 유형을 나누는 다른 방법인데요. 교육과정에 수준이 있을 수가 있죠? 교육과정에 수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의 수준은 대개 세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국가적인 수준, 국가나 사회적인 수준, 다음에는 학교나 교사, 학교의 수준, 세 번째는 학생의 수준, 이렇게 나누는데, 우선 국가나 사회적인 수준에서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국가나 사회가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있겠죠? 왜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것을 의사결정을 해서 문서화시킨 겁니다. 교육과정은 하나의 문서로 되어 있죠. 교육과정이라는 책자가 있죠. 그 책자에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미국은, 우리 영국은 각 국가마다 또는 어떤 사회,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는 또는 경기도는 이와 같은 그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왜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 놓은 그런 문서를 얘기하는데, 그 교육과정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그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장학 방침이랄지 또는 그것의 내용을 정리하는 교과서랄지, 그 내용을 정리하는 교과서를 집필하는 교과서 지침이랄지, 이런 것이 국가나 사회적 수준의 교육과정과 연관된 그런 문서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학교의 교육과정의 책임은 물론 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교장은 각 교사들한테 그걸 위임을 해서 교사들이 그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그런 월별 또는 주별 수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학습 지도안을 만들죠? 교수 학습 지도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교사의 수업 행동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을 학교나 교사 수준에서의 교육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있느냐면은 학생한테 어떤 교육과 관련된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학교 생활에서 경험에 아까 교육과정의 광의의 협의의 그런 정의를 할때 총체적인 학교 안팎의 총체적인 경험을 교육과정으로 보면은 광의의 그런 정의가 되고, 협의는 학생들의 교수 학습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교사 학습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교육과정이라고 볼 때는 협의적인 그런 교육과정의 정의인데, 여하튼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 그런 것은 또 앞에서 봤듯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든 이건 뭡니까? 표면적인 교육과정 또는 이것은 잠재적인 교육과정,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그런 총체는 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흥미와 능력과 또는 관심과 수준과 뭐 여러 가지 개성과 이런 것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교육 과정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학교에서 개인 개인을 지향한 교육 과정을 갖다가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런 학생들의 대상 학생들한테 가장 적절한 그 집단에 가장 적절한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건 이제 교사의 책임이고 그런데 교사가 이런 교육과정을 만들 때는 국가나 사회적 수준의 교육과정에 바탕을 두고 이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수업계획서도 만들고 학습지도안도 만들고 수업활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과정의 변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여러 차례 변천이 됐는데요. 이제 해방 이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6.25 동란이 끝난 다음에 제1차 교육과정이 제정이 됐습니다. 1차 교육과정이 제정이 되는데 이때 1차 교육과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총론이 없고 강론만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라 이때는 시간 배당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교과로 무슨 교과를 몇 시간 하고 몇 시간 하고 몇 시간 가르치는 그런 시간 배당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각 교과별로 목표와 대응이 있었습니다. 각 교과별로. 이건 교과과정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했듯이 교육과정이라고 그러면 그런 총론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총론에 따라서 강론, 각 교과를 나눠야 되는데 총론은 없고 이 교육과정에서는 어떤 교과를 왜 무엇을 몇 시간 가르친다 하는 그런 기준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과과정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지식체계 중심이었고 또 이때 미국에서 교육이 이런 교육 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진보주의, 생활중심주의의 그런 교육을 실시했고 그다음 미국에서 사용하던 그런 교과서의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번역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2차 교육과정은 이제 좀 더 우리나라에서 이건 미국 군정에서 한 것들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교육과정을 연구 개발해서 만든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교육과정은 생활중심 교육과정이었습니다. 이때 벌써 진보주의가 들어왔죠. 생활중심 교육과정이었고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때 벌써 1960년대 같은 벌써 생활중심 교육과정이 비판을 받고 학문중심 교육과정, 본질주의에는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시작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이 당시에 아직 미국에서 사라지고 있는 생활중심 교육과정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을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2차 생활중심의 그런 교육과정 후에 1973년, 74년 한 10년 후에 이때 비로소 미국에서 1960년대에 시작된 그런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10년 늦게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습니다.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는 뭘 강조했습니까? 지식의 구조고 탐구과정을 강조했죠? 학생들한테 교육과정이라는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고 기본 개념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뭐에 의해서 교사의 지도가 아니라 학생들의 탐구에 의해서 과학자가 과학하는 것처럼 가르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스푸트닉 충격에 의해서 발생된 그런 학문중심 교육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이런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식정보가 이렇게 폭발하니까 우리가 각 학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구조, 핵심적인 지식의 구조를 교과로 구성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주장이죠. 따라서 그 이론에 따라서 제3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자, 제4차 교육과정은 1981년인데 이건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1980년대 73 교육개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규모 위원회를 조직해서 교육개혁위원회를 조성해서 우리나라 과거 교육을 검토하고 미래 교육을 정리하고 미래 교육을 전망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이때 어떤 교육과정을 연구 개발형으로 본격적으로 연구 테마로 잡아서 했는데 이때 캐리 교육개발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편수관들이
편수관들이 중심이 돼서 교육과정을 구성했는데 이제는 연구개발 그 프로젝트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때 핵심적인 역할은 것이 교육개발원입니다. CAD이죠. 이때 중심적으로 한 것은 이때뿐만 아니라 이때 이후에 계속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의 양을 조절하고 수준을 적정화한다. 왜냐하면 계속 과학기술 지식 특히 인문사회 지식이 그렇게 급격히 팽창하지 않지만 과학기술 지식이 급격히 팽창하는데 이런 팽창하는 지식을 갖다가 어떻게 무엇을 선정해서 가르칠 것인가 새로 학습해야 될 것. 자, 이 컴퓨터가 나오니까 컴퓨터도 새로 배워야 되고 인성도 필요하니까 인성도 시켜야 되고 끊임없이 새로 교육시켜야 할 것들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양을 교육의 양을 적정하게 해야 된다. 또 수준도 너무 어렵지 않게 적정해야 된다는 것이 이런 4차 이후에 꾸준히 논란이 된 그런 논란이 이런 양과 수준에 적정화했습니다. 이렇게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려고 줄이려고 보니까 교과목을 통폐합하고 교육시간도 감축하고 하는 그런 것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때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한 그런 비판이 벌써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 도입됐습니다.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 도입이 됐다기보다도 이때는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의 그런 요소를 통합해서 사실은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즉 과거에 가지고 있던 진보주의 또 학문중심주의 이런 것들을 다 또 인간중심주의 이런 것을 합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접근을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통폐합을 할 때 교과목을 통폐합할 때 제일 특징이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에서는 이때 국어, 과학, 수학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도 합해서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 생활로 이렇게 교과를 통합해서 가르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과를 통합하는 상당히 혁신적인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 5차 교육과정은 이때는 특징적인 것이 CAD에서 연구 중심의 연구 프로젝트 중심의 그런 교육과정을 개발했다는 것은 여전하고요. 그 다음에 복합형으로 복합형 교육과정을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나온 학문중심, 교과중심, 경험중심, 학문중심, 인간중심 여기에서도 종합적인 그런 걸 했지만 여기서는 그걸 다 합해서 정말 복합적인 그런 접근을 했다는 것이고 이건 4차하고 동일하죠. 4차에서도 그런 걸 했으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에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때부터는 이제 컴퓨터 교육이 중요하게 도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뭐 컴퓨터가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능력은 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그걸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컴퓨터 교육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6차 교육과정은 이제 1992년에 고시하고 적용은 1995년에 했는데요. 이 교육과정들은 대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몇 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개발하면 그것을 공고를 합니다. 자, 이 교육과정은 이렇습니다 하고 고시를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고시를 한 다음에 고시를 하면은 그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과서를 집필해야 되죠.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이 대개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고시를 한 다음에 3년이나 4년이나 5년 후에 실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대개 적용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초등학교는 뭐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순서로 한달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 먼저 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한달지 이런 적용의 단계가 있습니다. 제6차 교육과정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교육과정의 분권화입니다. 분권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제5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이 국가교육과정이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모든 시도, 모든 시도, 군 학교가 획일적으로 적용을 했는데 교육과정이 각 시마다 도마다 특성화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교과 같은 거 그렇겠죠. 사회교과 같은 건 자기 시도와 관련된 그런 사회교과 내용도 있을 것이고 역사교과도 마찬가지죠. 그런 게 있을 것인데 모든 게 획일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지방분권형으로 즉 교육과정의 군영체제를 국가에서 교육청에서 학교의 그 3단계 체제로 온 겁니다.
국가 것을 바탕으로 교육청에서 개정을 해서 각 시도의 교육과정을 만들고 각 시도의 교육과정의 그런 편성 지침에서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그런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니까 교육이 아주 다양화되고 개성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교육과정의 결정이 이제 분권화가 됐죠. 과거에는 교육부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 집단에 의해서 획일적인 그런 교육과정이 마련이 되는데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청과 학교에서 이걸 개정하고 수정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그 결정이 분권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구조도 다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죠. 내용이 너무 많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교육과정 운영을 효율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차 교육과정은 상당히 강력한 그런 교육과정의 그런 개편이었는데요.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이때 특징적인 건 1학년에서 10학년까지 국민 공통기본과정이라는 걸 구성한 겁니다. 과거에는 초등교육이 모든 국민한테 필요한 그런 필수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좀 더 수준이 올라가니까 그래도 중학교까지는 마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모든 사람이 이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7차 교육과정은 1학년에서 10학년, 10학년은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1학년에 들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가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국민이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기본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고 해서 이걸 국민공통 기본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3학년 때는 이제 선택해서 하자.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인문사회계 애들이랄지 자연계 또는 예체능계 이런 어떤 직업군을 구성해 인문사회계 그 다음에 자연계, 예체능계 이런 교과 군을 구성해서 교통교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수준별 교육과정을 만들자.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전에 보충학습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교과활동을 딱히 획일적으로 정하지 말고 재량활동을 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랄지 교과의 재량, 창의재량 같은 좀 교과과정의 다양화를 도모하는 그런 걸 하자고 그랬고 이거 이런 이수과목의 축소, 학습력의 추적전은 아까 5차, 6차, 7차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생각했죠? 여기서는 질관리 중심의 교육관리 평가체제를 도입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고 그러면은 질관리를 중심으로는 교육과정 평가체제 도입이 필요 불가하게 이런 것이고 이때부터 벌써 오늘날 강조되는 창의성, 정보 능력이 매우 강조가 됐습니다. 다음에 2007년 교육과정, 2007년 교육과정은 순서로는 제8차 교육과정이던데 이때부터는 제8차, 제9차 이렇게 몇 차인지를 하지 않기로 그렇게 되게 약속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교육과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최신 것은 이제 2015년에 이번에 교육과정이 이제 고시가 됐는데요. 이건 그 직전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유지하자.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201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변화시킨 건 수준별 수업의 내실화,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의 적정화. 이건 앞에서 계속 문제가 되어 있던 거죠. 그 다음에 학년 간 학습 내용의 연계, 그 다음에 학습량, 학습 난이도의 부분적 수준. 그러니까 제5차부터는 어떻게 하면은 그 학습의 내용을 적정화할 것이고 그 수준을 갖다 옳게 할 것이고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킬 것이고 하는 것들에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1차에서 시작해서 2007년 교육과정, 최근에 발표한 2015년도 교육과정이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교육과정이 어떻게 변천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그런 사조하고도 관련이 있죠.
교육과정 제1사주가 그런 교과 중심에서, 그 다음에 아동 중심으로, 그 다음에 학문 중심으로, 또 인본, 인간 중심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쭉 흔히 발전돼 왔던 걸 볼 수 있고, 이런 교육과정에서 그것들이 순서적으로 반영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또는 발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몇 가지 대표적인 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교육. 학교 교육은 지식과 인성, 사실은 지덕체를 교육시킨다고 그러죠. 지덕체를 교육시켜서 전인을 양성하는,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게 학교 교육직인데, 이런 것은 교육과정에 따라서, 그 교육과정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뭐 아주 매우 당연한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런 국가교육과정에 보면은 시간 배당표가 있습니다. 어떤 교과 군이랄지, 한 교과랄지가 몇 시간씩, 최소 시간은 얼마 이상해야 된다랄지 하는 교과 시간 배당표가 있는데, 그 시간 배당표가 계속 새로운 교과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복잡합니다. 어떻게 교육의 내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학습 부담을 줄일 것인가 하는 게 교육과정 변천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본 생활 습관, 전략, 예절, 질서, 이런 게 소위 인성교육과 관련된 것들인데, 이런 것을 학교 교육에서 시키자고 그러지만 제대로 사실은 못 시키고 있어서 요즘 인성교육이 아주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있는 교육과정을 그대로를 가지고 검토해서 그 교육과정과 동시에 시행하거나 교육과정을 보완하거나 강화해서 이런 것을 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인성교육, 창의성교육, 정보교육, 경제교육, 환경교육, 안전교육, 끊임없이 새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도입되는 이런 교육 분야들을 그냥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회의를 통해서 공문 만들어서 행정 지시를 하는 그런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지시적인 그런 것을 두지 않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려면은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이 되고 운영해야 된다. 교사들의 중심이 돼서 학교가 각 학교마다 개성 있는, 특색 있는 그런 방법이나 또는 교육과정의 편성을 통해서,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시도교육과정이 있고, 학교교육과정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 학교교육과정에서부터 이런 교육의 그런 내용들, 분야들을 어떻게 기존 교과와 어울려서, 또는 기존 교과에 보태서, 또는 새로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학교 중심돼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장은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책임을 갖고, 소속 교원들이 연수와 지도를 통해서 이런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 주는 것이 교장의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입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 교육의 내적인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자질을 높여주는 것인데, 이런 교사들의 자질을 높여주고 학교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은, 이걸 어떤 시책이나 회의나 공문 등에 의해서 교육 행정으로 아래에서 이렇게 해라, 자 인성교육 강화해라, 창의교육 해라, 환경교육은 이것을 이렇게 해라 하고, 이런 지시 일변도적인 그런 행정은 현장에 불만만 일으키고 혼란과 불만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따라서 교장은 학교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연수와 지도의 노력을 하고, 교사들은 그런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이런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와 같은 그런 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21세기 현대는 양의 시대에서 질의 시대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또 하드웨어의 시대에서 소프트웨어의 시대로
전화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어떤 교육의 양을 중요시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외형적인 그런 지식을 중요할 것이 아니라 그런 지식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식을 학습하고 조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